오늘은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특별전형은 무려 421명 많은 학생 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대 그리고 국제학부 정보보호학부의 사이버국방 10명, 국제학부 15명, 사이버국방 18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각각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반 학과 기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대 43명 그리고 문과대학 학과들이 다양합니다. 생명과학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경대, 정외, 경제,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신문방송학과가 빠졌습니다. 즉 미디어학부로 독립되어 나갔는데 유독 미디어학부는 지금 어디를 봐도 특별전형에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학부 지원하는 학생은 부득이 다른 전형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대학, 그 다음에 공과대학 많은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 영교, 수교, 체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도 18명이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과학대학의 학과들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있고 고려대의 특별전형은 무려 421명 많은 정원을 모집하고 있다. 가장 좋은 점 수능 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전형인 만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1단계 수로 100%로 해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무려 면접이 50%고 오늘 주로 이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 특기자 전형의 일정입니다. 1단계 합격자 부분이 10월 18일 날 발표되고 체교과는 10월 25일 날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면접고사는 자연계는 10월 26일, 인문계는 10월 27일 날 면접이 있다는 사실 유념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10월 26일 날 자연계에 해당하는 학부들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일요일 날 인문에 해당하는 학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면접에 임하도록 해주세요. 네, 전체적인 고와 같은 원서 접수 이미 잘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것은 전형 일정 관련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제출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면접고사 일정 자연계 10월 26일, 인문계 10월 27일 꼭 챙겨주고요. 캘린더로 봤었을 때 원서 접수 9월 초에 하면은 10월 달에 여러분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0월 18일 날 해주고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면접을 10월 26일 자연계, 27일 인문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일정 꼭 챙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원 자격 부분 그거 특기자 전형이죠.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본적인 거고 고대의 그 유명한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심은 기반 면접. 즉 다른 전형에서 진행되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전형에서도 학생부 기반과 재심문 기반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네, 면접 방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는 재심문 기반과 학생부 기반으로 되어 있고 국제학부, 체육교육과 그리고 또 의대 그리고 별도로 사이버국방은 다음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재심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특별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인문계 전형 모두 재심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해서 통합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기 위주 전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특기자 전형인큼 면접에 대해서 변별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국제학부 체육교육과 그리고 사이버국방은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영상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심문 기반 면접 부분 거가 다 포럼 면접에 대해서 부분 것은 지금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전형은 학생부 기반 면접, 재심문 기반 면접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개발 의지,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라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주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의지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자세
이런 부분의 의지를 보는 거고, 전공 적합성, 전공 및 계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교과에 여러분이 발휘한 고와 같은 노력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면접 태도도 시 반영 요소라고 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한 면접은 제시문을 숙독하고 그리고 지원자의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적응력, 종합 사고력, 면접 태도. 즉, 여기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면접이랑 제시문 기반 면접의 공통 요소다. 이렇게 또 분석 능력, 제시문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적응력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원리나 정보를 새로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 적응력 부분이고, 그리고 종합사고력은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논리적 사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접 태도 관련해가지고서는 학생 기반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의 평가 내용이 대동 소이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 다른 고려대학교의 전형에도 적용되지만 특별 전형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가지고서 실기 전형이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제시문과 학생부를 통합해서 면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준비 시간 20분 내외를 주고, 그리고 면접 시간은